안녕하세요. 프라이맥스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고지사항 혹은 알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오는데요. 중요한 건 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 혹은 알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에 있어서 거절이나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해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을 이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지를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어떤 분들은 고지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고지를 굳이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정기간 부담보나 아니면 보상에서 면책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고지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지사항, 알리사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번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입원이나 수술 특약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진찰 검사를 통해서 확정 진단인데요. 어떤 뭐 추정이나 아니면은 의심은 안 됩니다. 무조건 확정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의심 소견도 소견서나 의사 소견서나 혹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지 그냥 뭐 추정 진단 이런 거는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네, 다음은 2번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재검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에 정밀검사를 받아보자 해서 정밀검사를 1년 이내에 받으셨으면 당연히 고지사항이겠죠. 근데 하루만 통원치료 가고 어떤 의심소견이나 아니면은 몸 할 것 같다. 그런데 정밀검사를 안 받거나 아니면 재검사를 안 받으셨으면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3번입니다.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또는 30일 이상 약보 교환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자, 5년 이내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일단 병원에 5년 이내인데 5년 이내 내가 몇 번 갔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물론 뭐 공단의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구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5년 이내에 병원 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솔직히 젊은 사람처럼 컴퓨터에도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5년 이내에 뭐 했는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이나 수술입니다. 근데 입원을 안 했을 경우나 아니면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고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위험으로 6일 정도 치료를 받았다 이러면은 고지사항이 아니겠죠. 근데 7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하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6일 동안은 통원치료를 작년에 받았고 하루를 3년 전에 받았으면 통합 7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되겠죠. 약복용도 똑같습니다. 30일 이상 약복용인데요. 내가 29일 정도를 약을 복용했고 하루 정도는 뭐 3년 전에 약을 복용했다. 그러면은 합산해서 30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질병당이기 때문에 내가 위험으로 6일 정도 입원했고 통원치료했고 또 뭐 대장 쪽으로 내가 하루 정도 통원했다 그러면은 고지사항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한 질병당이기 때문에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은 한 질병당 계속해서 5년 이내에 합산해서 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4번입니다. 자, 4번은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등 10대 중대 질환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았으면 이 부분은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취미생활로 행글라이더나 아니면 위험에 대해서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솔직히 근데 그런 취미활동은 일회성인 경우 고지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간추려서 고지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가셨으면 웬만한 이제 진단이나 의심소견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을 들으면 무조건 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 내가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고 또 추가 재검사를 받으셨으면 고지사항입니다. 근데
검사를 받으셨고 1년이 지났다 하셨으면 당연히 여기는 1년 이내니까 고지를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 진짜 검사를 통해서 입원이나 수술을 무조건 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7일 이상 통원치료, 그리고 30일 이상 약복용을 했으면 고지사항, 그리고 6일이나 5일만 통원치료했다, 그리고 내가 25일이나 29일만 약 투약을 받았다 있으면 고지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30일 이상 처방을 받았는데 약은 안 먹었다. 그렇게 할지라도 약은 안 먹은 건 본인 이유지, 솔직히 병원 데이터는 30일 이상 약복용한 사실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보장성 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고지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